여러분 안녕하세요. 용무TV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또 중고 악기 소개시켜 드릴 시간인데요.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릴 악기는 야나기사와 902 테너 색소폰입니다. 이 악기는 그래도 사용감이 좀 있고 사용된 지도 좀 오래되어서 비교적 용무TV에서 올라오는 902 모델보다는 가격이 조금 저렴하지만 외관 컨디션이 그래도 오래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나쁘지 않고, 그리고 재미있는 것은 블랙패드가 장착이 되어서 소리가 조금 더 직진성이 강하고 뭔가 힘있는 그런 소리를 들려주는 악기입니다. 야나기사와 902 같은 경우는 용무TV 중고악기 코너에서 굉장히 인기 많은 모델이라고 설명을 많이 드렸잖아요. 992와 비교했을 때 뭔가 사운드가 굉장히 비슷한데 901하고의 차이는 굉장히 많은 그런 악기가 이 902 모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902 모델이 굉장히 많이 팔렸을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 나온 이 악기 과연 소리는 어떻고 또 외관 컨디션은 또 어떤지 한번 디테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야나기사와 902 테너 색소폰 중고악기 한번 디테일하게 살펴볼게요. 일단 케이스는 오리지널 케이스입니다. 야나기사와 오리지널 케이스는 이렇게 검은색으로 이렇게 생겼죠. 굉장히 뭔가 투박해 보이면서도 깔끔한 그런 케이스입니다. 자, 그럼 한번 케이스를 열어서 구성품과 악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구성품을 살펴볼 텐데 일단 악기하고 네, 그전 주인분께서 오리지널 번들 마우스피스는 없고 이렇게 오토링크 6호반 마우스피스를 제공해 주셨어요. 마우스피스의 컨디션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넣어드리고, 그리고 용세트와 기본 스트랩 이렇게 기본적으로 제공이 됩니다. 악기는 기존 사용자분께서 굉장히 오래 사용을 하셨어요. 오래 사용하시다 보니까 악기의 외관 컨디션과 그런 것들이 사용 흔적이 있지만 그래도 나름 관리를 잘 해주셔서 한번 디테일하게 살펴볼게요. 일단 넥부터 살펴보자면 넥의 컨디션은 굉장히 좋은 편인데 한 가지 흠이라면 이쪽에 살짝 찍힌 부분이 있어서 이쪽 찍힌 부분을 깔끔하게 이렇게 복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소리에는 전혀 지장이 없지만 살짝에 찍혔다가 핀 흔적이 이렇게 좀 남아 있습니다. 넥이 완전히 주저앉았거나 뭐 그랬으면 좀 큰 문제이긴 한데 다행히도 뭐 데미지가 있던 자국은 아니어서 깔끔하게 자국을 정리를 했고 지금 그 외에 넥의 컨디션은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라카의 유실도 그렇게 많이 안 보이고 코르크의 상태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그냥 계속 쓸 수 있을 법한 그런 코르크 상태를 보여주고 있고, 네, 넥의 전체적인 상태는 굉장히 이 부분 이 부분 빼고는 전체적으로 좋은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악기를 살펴볼게요. 네, 악기 벨 쪽을 보시면 굉장히 새 거다 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군데군데 이렇게 디테일하게 살펴보면 뭐 이런 부분 이렇게 세월의 흔적이 조금씩 보이긴 하죠. 그렇다고 해서 뭐 엄청나게 많이 악기가 상하거나 뭐 닳았거나 그러진 않고 자기의 컨디션은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손이 닿는 부분들 뭐 이런 분들 뭐 사이드키 특히나 이런 옥타브키 이런 부분은 라카의 유실이 조금 진행이 됐어요. 그래서 라카가 좀 많이 벗겨졌고 스트랩을 사용하면서 생기는 이런 흔적들 그리고 벨트 자국들 이런 것들이 조금씩 있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고, 지금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패드는 검은색이죠. 검은색 블랙 패드로 전체 수리를 하셨다고 해요. 전체적으로 이제 패드의 컨디션은 그래도 굉장히 좋은 편이긴 한데 한 2년 정도 전에 패드를 교체하시고 그리고 계속 사용을 하셨다고 하거든요. 근데 지금 전체적으로 패드의 컨디션을 봤을 때는 굉장히 나쁘지 않은 컨디션입니다. 최소 3년 이상은 여러분들께서 계속 연주를 하셔도 전혀 이상 없이 연주하실 수 있을 그런 패드의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어요. 악기를 판매하기 전에 또 정밀적으로 전체적으로 제가 디테일하게 밸런스도 잡았고 그리고 키 노이즈 나는 부분들 제가 다 싹 점검을 해서 지금 노이즈 안 나게 다 세팅을 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받으셔서 바로 연주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분 코르크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새 거로 교체를 했고 악기의 U자간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좋은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고 뭐 찍히나 먹은 자국은 U자간 부분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인그레이빙 이 부분도 굉장히 좋은 컨디션이죠. 네, 그러면 악기 디테일하게 살펴보았고 한번 소리 어떤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사운드가 어떠셨나요? 902 모델은 뭔가 조금 더 포근하고 따뜻한 그런 셀마 같은 사운드를 주면서 가격은 굉장히 저렴한 그런 악기인 것 같아요. 확실히 이만한 가격대에서 구하기는 힘든 그런 독보적인 사운드를 들려주거든요. 4개 있는 작은 흠집 빼고는 뭐 거의 정말 좋은 컨디션의 악기인 이 악기 한번 오늘 이 기회에 한번 좋은 가격에 여러분들께서 구매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나온 이 악기 판매 가격은 260만 원이고요. 사용한 지가 좀 오래되었기 때문에 비교적 저렴한 가격이 나왔지만 이 가격에 구입하시고 조금 사용하시다가 나중에 뭐더 좋은 등급의 악기로 업그레이드 하실 때도 뭐 그렇게 감가가 많이 없을 거라 아마 이 악기 여러분들이 선택하셔도 굉장히 좋을 법한 그런 중고 악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다음번에 좋은 내용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